근데 어차피 저 여러분들 항상 방종해도 뭐 마무리하고 뭐하고 뭐 업로드하고 하다 보면 요새 항상 4시, 5시에 잤어요. 저한테는 똑같아요, 사실. 조금 다른 게 있다면 이제 목을 계속 쓴다는 거. 뭔가 계속 집중을 한다는 거. 이게 조금 다르긴 하죠. 기다렸지? 그쪽으로 가지 마. 어쩌지? 어떻게 하지? 생각해보자. 하지만. 어이, 레이! 뭐 하는 거야? 보다가 즐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짜 집안 같구만. 뭐야? 렐리님, 알람 맞추고 다시 왔습니다. 왜 그러냐? 무슨 표정이 그래? 프리님 어서와요. 피곤하냐? 불은 켜지지 않는 것 같은데. 헐. TV 안 켜지냐? 어째서 이런 곳에 꽃이 있는 거지? 게다가 전부 가짜고 말이야. 가짜인 주제에 꽃냄새 하나는 엄청나구만. 뭐야 이 작은 책은? 난 읽을 수도 없으니까 상관없나? 응? 실밥투성이구만. 실밥투성이래. 와. 꼬매는 거 잘한다고 했잖아요. 바느질. 뭐야? 팔이 인형이잖아. 입하고 몸이 딱 붙어 있는데. 이거 인형인가? 책. 그만 둬, 책. 뭐가 있을지 모르니까 함부로 만지면 안 돼. 오페비님 오셨네. 스포일러 안 하려고 조심하는 중입니다. 조심할 필요 없어요. 그냥 조용히 계시면 돼요. 뭐? 잭. 하지 마, 잭. 너 임마 아까부터 왜 그러냐? 이제 와서 이딴 걸로 뭘 쫄아 있는 거야? 뭐야? 이거 시체잖아. 기분 나쁘구만. 잭, 잠깐. 부탁이야. 부탁이야. 죽여줘. 빨리 죽여줘. 야, 임마. 갑자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부탁이야, 빨리.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여기서 널 죽여서 어쩌라고. 아직 바깥에 나가지 못했다고. 게다가 내가 죽이고 싶은 건 그딴 얼굴이 아니란 말이야. 하지만 이 책은 뭐래? 진이라는 건 거짓말쟁이나 더러운 자들을 싫어한다. 부탁이야, 잭. 빨리 나를 죽여줘. 아무것도 모른 채로. 부탁이야. 지금 눈앞에 있는 나를 죽여줘. 나의 신이라면. 어이! 웃기지 말라고! 정신 차려! 아, 성서라 그랬어요? 뭐냐고 이 녀석. 갑자기 쓰러지고 말이야. 피곤한 건가? 무리도 아니지. 게다가 묘하게 당황하더니 이상해지고 말이야. 민트님 어서 오세요.
어우, 제기랄. 여기까지 와서 절망스러운 얼굴이나 하고 이제 와서 그런 얼굴을 해도 재미없다고. 나의 신이라니, 날 말하는 거냐? 뭔 소린지 기분 잡치는구만. 뭐야 이건? 레이 가방에서 뭔가 떨어졌는데? 아후, 읽을 수가 없다고. 하지만 얼굴 사진이 같이 있는 걸 보면 이게 나고 이게 내인가? 이거 숫자 정도라면 읽을 수 있겠구만. 그건 그렇고 다 죽어가는 얼굴을 하고 있군. 잭 다친 건 괜찮아요. 얘 걱정해 주신 덕분에 많이 좋아졌습니다. 무슨 소리지? 그러고 보니 데니 녀석을 아직 못 찾았지. 데니. 레이너님께서 간단히 내용을 말하자면 여자애가 어딘지 모를 곳에서 지하 6층에서 도망쳐서 지하 1층까지 올라온 게 전부입니다. 이 소리 우리가 들어왔던 문 쪽에서 나는 것 같은데? 여기군. 응? 뭐야? 소리를 낸 건 이 장난감이냐? 정말이지. 이쪽은 짜증난 참인데 헷갈리게. 어? 아, 다행이야. 잘 쫓아냈어. 어? 정말이지. 너는 누구지? 무엇이든 부수려고만 하는구나. 잭, 세계 문을 두드리면 쓰나. 지쳐서 잠든 레이가 깨버릴 거야. 데니구나! 데니 이 자식! 유감이지만 네 무식한 힘으로도 안 열려. 2층의 문은 이래봬도 아주 튼튼하거든. 어이, 무슨 짓이야! 이거 열어, 데니! 그렇지, 잭. 열어도 되지만 아직 때가 아니거든. 저기 레이첼. 아, 빨리 깨어났으면 좋겠네. 어이, 그 녀석한테 뭔 짓으로도 하면 죽인다. 그런 말 하지 마, 잭. 나는 레이첼을 죽이지 않아. 하지만 지금의 나는 카드를 담보았지. 레이첼의 안전과 그리고 이 건물의 출구 위치도. 뭐? 저기 잭, 그 모자란 머리로 잘 들어둬. 너는 글씨도 읽지 못하는 어리석은 녀석이니까. 그런 내게 힌트와 도움의 손길을 주겠다고 말하고 있는 거다. 너는 아무것도 모르면서도 태평하게 그녀의 곁에 있었지. 게다가 그녀에게 신이라고 불리면서 너도 기분이 썩 나쁘진 않았나 보군. 야 임마, 기분 나쁜 소리만 하지 말고 알기 쉽게 말하라고. 그녀에 대해서 전부 알아봐. 2층은 그녀 그 자체니까. 그리고서 생각해봐. 그녀에게 정말 어울리는 건 무엇인지. 그 선택지에 따라서는 너를 여기서 내보내줄 수도 있어. 물론 너 혼자만 말이지. 뭐냐고! 무슨 소린지 하나도 못 알아먹겠구만. 야, 어이, 일어나 레이! 그녀는 보석을 숨긴 채 자고 있어. 네가 알기 전까지 그녀는 깨어나지 않을 거야. 어이, 웃기지 말라고! 그 녀석에 대해서 알아오라고?
그런 거창한 비밀이 있다는 거냐? 신인이 그 녀석의 정체니 뭐든 생각해봤자 의미 없어. 이 안을 닥치는 대로 뒤져보면 뭔가 있겠지. 어쨌든 여기부터 찾아봐야겠구만. 뭐야? 뭐야 저건? 모피 있으면 맞을 뻔했잖아. 오, 맞았네. 이거 완전 죽이려고 환장한 거 아니야? 어째기를 귀찮아 죽겠네. 뭐야 이건? 하얀 판이구만. 뭔가 글씨 같은 게 적혀 있는데 읽을 수 같구만. 그래도 일단 가지고 갈까? 하얀 플레이트를 손에 넣었다. 여기 바닥 괜시리 삐걱거리는데? 오잉? 함정이냐? 함정이냐? 아프다고! 함정이냐? 함정이냐? 여기로 내려가 볼까? 일단 여기로 내려가 볼게요. 어? 이거 도미노 피자 아니야? 어? 왜 피자가 있는 거냐? 먹어도 되나? 먹는다. 아, 매워. 맵잖아! 개같네. 함정이냐? 성격 개판이구만. 뭐야? 문이라 지하도 있는 거냐? 꿈쩍도 안 해. 밀어도 당겨도 두들겨도 밟아도 끄떡도 안 하네. 끝이 아니라 죽은 거였지 아까야. 그건 잠겨 있는 건가? 제기랄, 열쇠를 찾아야 하나? 귀찮다고. 땡장 냉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구만. 물은 안 나오네. 아무것도 없구만. 불이 붙질 않네. 아무것도 없구만. 아, 깨버렸다. 깨버렸다. 시도꼭지를 돌려도 아무것도 안 나는구만. 안에 뭔가 있는데. 손을 넣어본다. 으흐, 젠장. 으아! 열쇠를 손에 넣었다. 이 열쇠라니, 개같은. 이딴 곳에 넣어두다니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언니, 이 장소는 욕실의 거울. 뭐야? 뭔가 문 거 같은데? 뭔가 있다고? 뭐야? 물고기? 왜 이런 곳에? 쥐꼬리만한 물고기 주제에 톱니 같은 이빨이라니. 건방진 녀석이구만. 물고기는 내가 먹는 거지 내가 먹히는 게 아니라. 덕분에 손이 비투성이구만. 아까보단 낫지만 갈까? 뭐야 물고기, 피라니아 같은 물고기. 아무것도 없구만. 물 안 나오는 거냐? 거울 봐도 나 말고 뭐 비치겠냐? 세탁기냐?
어떻게 여는 거냐? 여기 안 되네? 여기가 아니었나? 아, 여기서 사용하는 게 제각각이야. 열렸어. 내려갈 수 있다는 건가, 이거? 내려간다. 귀여운 구석이 있죠. 말풍선 안에 짜증나는 표시 뜨는 거 귀여워요. 또 이상한 것이군. 지하까지 있다니 헷갈리게 말이야. 애초에 여기에 그 녀석이 뭐가 있다는 거야? 짐승 냄새가 나는데? 아니, 뭔가 있어. 짐승의 기척이 난다. 응? 뭐야, 겁나 큰 개잖아. 대체 여기 뭐하는 동네야? 배고프냐? 침범벅의 더러운 똥개들이구만. 어이, 물면 패버린다. 쉽게 당하진 않겠다 이거냐? 쳐 죽여주마! 아파 이 자식! 물지 말라고! 어이, 거기 있으면 방해된다고. 아직 덤빌 생각이냐? 그렇다 이거지. 제기라. 시간 아깝구만. 물린 곳이 아파 죽겠네. 애초에 이런 곳에 계란이. 2층에 있는 놈은 진짜 맛이 간 놈인가? 2층은 레이 그 자체라고 했던 것 같은데 말이지. 대체 무슨 소리인지. 여기서 그 녀석에 대한 그 녀석에 대한 걸 알 수 있는 건가? 제가 괜히 긴장됩니다. 앞에 무언가 있군. 이거 방해되는구만. 응? 취미 한번 끝내주네. 잡동사니만 가득해. 여기도 잠겨있는 거냐? 어떻게 하는 거냐고. 아이, 제기랄 모르겠다. 그 녀석에 대해서 알려고 해도 내 머리가 따라가지 못한다고. 상자도 안 열리고 이 방은 뭔지도 모르겠고. 도대체가 내 방보다 난장판이잖아. 알기 쉽게 청소나 좀 해놓으라고. 제기랄, 다른 곳을 찾아봐야 되나? 레이가 일어나기 전에 그 방에 돌아가서 눈깔병신을 어떻게든 처리해야 되는데. 망가진 인형이다. 꽃냄새가 엄청나게 나는데? 진짜인가? 뭐가 없네요. 가야 되나 봅니다. 어? 뭐야? 뭔가 밟아버렸다. 씨, 뭔 또 장치냐? 어? 웃기지 말라고! 함정이라니! 무슨 집안이 이따위야? 2층 관리인 녀석 진짜 어떻게 돼먹은 놈이냐? 어? 섣불리 움직였다간 나무가 부서지겠네? 아래로 떨어지면 분명 그냥은 안 끝나겠지. 어, 제기를. 너는 조금 신중해지는 편이 좋겠군, 잭. 어우, 신부구나. 그래도 어차피 이렇게 되리라고 예상하고 있었지만. 닥쳐! 왜 네 놈이 여기 있는 거야? 왜 도와준 거야? 뭘, 너무 간단하게 끝나면 재미가 없어질 것 같아서 말이지.
내 충고를 듣지도 않고 그 나이프를 겨눴던 소녀. 레이첼 가드너는 지금 데니와 함께 있는 건가? 그리고 지금 너는 그 소녀를 되찾기 위해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닌가? 그게 어쨌는데? 뭐 볼일 있냐? 잭, 너도 이런 일에 감정을 드러내게 되었구나. 뭐 그게 이상하냐? 비웃지 말라고! 미안하군. 비웃었던 건 아니다. 그럼 뭔데? 아니, 그저 왜 네가 이렇게 되었는지 알고 싶었을 뿐이다. 뭐? 이렇게 되었더니 뭔 소리 하는 거야? 여기 있는 녀석들은 이래서 싫다니까? 그 중에서도 네가 제일 모르겠다고! 뭐냐고 대체! 제대로 설명해봐. 그렇군, 잭. 네가 얼마나 알아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만 설명은 해주마. 나는 어릴 적부터 신을 믿는 자들을 이두 눈으로 봐왔지. 그들은 아름답기도 했지만 맹목적이고 추악하기도 했다. 때론 사람들은 신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을 규탄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기도 했고, 그리고 자기 멋대로 신의 모습을 휘두르지. 나는 예전부터 의문을 품고 있었다. 저러한 자들을 보고 싶은 진정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라고. 아, 저러한 자들을 보고 신은? 뭐? 조금은 조용히 이야기를 들어보는 건 어떤가? 넌 솔직한 편이지만 그런 배려가 부족하기도 하지. 시끄러워! 이해되도록 설명하라고 말했는데 알아먹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지! 못했다. 어찌됐든 나는 신의 신분으로서 다시금 신과 동일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싶었다. 이 건물을 그걸 시험하기 위한 정원과도 같은 것이었지. 지하 7층에 배치한 인간은 그저 관찰 대상에 불과해. 그리고 뭐야, 뭐라는 거야? 시험과 시함이래. 시험과 심판을 위해선 천사들의 도움이 필요했지. 천사라는 직책은 사람을 죽임에 있어 저항감을 느끼지 못하는 자가 적합하지. 데니, 에디, 캐시, 그리고 잭, 너다. 그런데 너는 다른 자들과 다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만. 뭐? 어쩌면서 작업했다. 너는 너무나도 순수하고 무지한 자였다. 사람을 죽이는 것밖에 모르는 순진무구한 자. 그렇기에 나는 네가 천사로 남을 수 있도록 해주고 싶었던 거다. 하지만 잭, 너는 지금 이곳의 규칙을 깨고 괴물이 되어 여기서 나가려고 하고 있지. 뭔데? 그래서 죽일 셈이야?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라. 죽일 생각은 없다. 바깥으로 나가고 싶었을 뿐이었던 네가 지금은 레이첼 가드너와 함께 나가고 싶어하는 것처럼 보여서 말이지. 그 이유를 알고 싶어서 말이다. 한마디로 관찰 대상이 너희들로 바뀌었다는 거지. 역시 무슨 소린지 모르겠다고. 아, 지금은 그래도 괜찮다. 나도 네가 말로 설명할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관찰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 답은 아직 나오지 않을 테지. 전부 보겠다 이거냐? 어이 신부 알아봄! 그럴 생각이었다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사과하지. 재미없긴. 사과한다고 해도 아무것도 없어. 아, 그러고 보니 데니가 낸 문제는 네가 풀기엔 어려울 것 같군. 좀 도와줄까? 뭐? 진짜냐?
그래, 진전이 없는 것도 재미없으니까 말이지. 아무리 노력해도 답이 안 나온다면 다소나마 조언은 해주마. 그 대신 나는 너희들의 행동을 이 두 눈으로 확인하겠다. 너희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무엇이 되려고 하는지, 어떤 인간인지 나는 보고 싶다. 알았다고! 그래, 그 전에 잭, 하나만 묻도록 하지. 너는 레이첼 가드너에게 신이라 불렸을 때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지? 이놈이고 저놈이고... 토 나와! 그렇군. 어이! 왜 그러지? 어려운 말만 하지 말라고. 나는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고! 너희들 전부 그냥 멍청하게 보인다고! 그렇군. 말을 건다. 어이, 뭔가? 뭔가가 아니라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솔직히 여기서 뭘 더 해야 될지 모르겠어. 열리지 않는 것도 뿐이고 열쇠도 없어. 그리고 가지고 있는 건 이 플레이트 정도라고. 쟤, 그건 단순한 플레이트인가? 뭐? 글씨가 쓰여져 있는 건 알고 있어. 하지만 읽을 수가 없다고. 거기엔 이름이 적혀 있다네. 이름? 그 네임플레이트는 방주인의 문에 거는 물건이다, 잭. 짐작 가는 곳에 걸어보면 될 거다. 무언가 반응이 있겠지. 일단 적당히 걸어보면 되는 거지? 그래, 그것도 괜찮겠군. 말해두지만 남자와 여자의 이름이 적혀있다. 아마도 부부겠지. 몰라 임마. 뭐 이제 더 물어봐봤자 없겠죠? 짐승의 냄새가 감돌고 있다. 잠깐만, 위에는 뭐 아무것도 없겠지? 그죠? 이미 또 들어올 수 있네. 나가죠 뭐. 이름 좀 알려달라고. 네, 주무세요. 과연 뭘까요? 어떤 상황일까요? 열리지 않는구만. 게다가 단단하고. 뭐냐 대체, 이 문은 철 같은 걸로 만들어진 건가? 걸 수 있나? 못 거네. 올라가야겠죠 그럼. 여기 다시 도전해볼까요? 아까 여기. 오, 플레이트를 거는 건가? 걸었어. 열렸어. 이거라면 그냥 들어갈 수 있겠군. 누구 방이지? 그냥 보통 방이잖아. 겁나 큰 침대구만. 뭐야 이 팔이? 천으로 만들어진 건가? 안은 비어있나? 가짜 입들 뿐이구만. 반짝이네요. 작은 열쇠가 들어있다. 이걸로 그 지하에 있는 상자를 여는 건가? 뭐야? 어이, 천장이 무너지는 거야? 지프골 나기 전에 나가야 돼. 오, 뭐야. 잠깐만. 못 나왔냐 나? 나 못 나온겨? 나왔구나.
작작 좀 해. 웃기지 말란 말이야. 2층 관리인 자식은 완전 맛이 갔구만. 어책이래. 이젠 열리지도 않네. 그보다 여긴 대체 레이에게 있어서 뭐냔 말이야. 뭐 됐어. 열쇠는 얻었으니까. 아, 신부님 만난 이후로는 막 가도 돼요? 난 내가 되게 잘 피한 줄 알았네. 그 녀석에 대해서 알려면 어쨌든 계속 풀어갈 수밖에 없어. 결말 하나인가요? 모르죠. 저도 처음 해보는 거라. 왠지 그냥 하나일 것 같은데요. 제 느낌상으로는. 아, 여기 아니지. 멀티 엔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이야기는 이미 정해져 있고 우리는 그냥 그것을 풀어 헤치는 것 같습니다. 사용한다. 열렸어. 이 상자 여니까 소리가 나네. 기분 나쁜 잡동선이 같은데 자세히 보니까 애들 장난감 뿐이구만. 안에 무언가 들어있는데 이 상자에 들어있는 건 또 글자가 적힌 플레이트야? 아까보다 작네. 문장도 짧고. 작은 플레이트. 어디서 본 적이 있는 글씨인데? 본 적이 있는 글씨. 갈까? 그럼 레이겠죠, 왠지? 이것도 아까랑 똑같은 거야? 그렇군. 이번엔 그게 들어있었나. 사용 방법은 아까와 같다. 그렇군. 왜 그러지? 뭐라고 적혀있는지 궁금한가? 알고 싶다면 내가 읽어주지. 됐어. 읽지마. 하지만 궁금한 게 아닌가? 그렇다고 해도 이걸 누구한테 물어보고 싶진 않다고. 그렇군. 작은 플레이트라고 하니 거기다 뭔가 지금 아이방 같은 데서 구했잖아요. 저는 느낌적인 느낌상 레이첼일 거라 확신합니다. 일단 뭐 여기가 레이첼 자체라고 하니까 대충 감이 오죠. 아니네. 이런 젠장 여기가 아니네. 여기 밑에 있나 그럼? 아, 나 뭔가 되게 여기 있구나. 결국 이것도 이름을 모른단 말이지. 뭐 열리기만 하면 되니까 신경 쓸 필요는 없지. 열렸다. 여기도 그냥 들어갈 수 있겠어. 역시 본 적이 있어. 이 플레이트의 글씨. 그러고 보니 레이 가방에서 떨어진 종이. 책을 읽을 수가 없으니 뭔지는 모르겠구만. 하지만 사진이 있으니까 이게 레이겠지? 근데 숫자는 뭐야? 레이한테는 13, 나한테는 20이라고 쓰여있는데? 나이를 말하는 건가? 그럼 이 사진하고 나이 사이에 있는 건 이름인가? 아, 아까 거기가 레이첼 방이 아니지? 여기가 레이첼 방이겠구나, 그럼. 레이 이름이 적힌 첫 글자와 플레이트의 첫 글자가 같네? 그리고 다음 글자와 플레이트의 두 번째 글자가 같아. 또... 전부 같잖아? 뭐야, 역시 본 적이 있는 거였어. 그럼 여긴 레이방이라는 건가? 그보다 어째서 여기에 그녀 적방이 있는 거지?
어땠어? 그보다 지금은 뭐가 있을지. 이 집을 보면 어떻게든 어떻게 생각해도 이 녀석 방도 제대로 된 방은 아니겠지. 랄랄라라. 뭐 지금 생각해도 소용없지. 안쪽이 어떻게 돼 있을지도 모르고 나도 조금은 신경 쓰인다고. 여기가 그 녀석의 방인가? 바닥이 새빨개. 평범한 건지 아닌 건지 도통 모르겠구만. 이거 전원 켜지나? 갑자기 TV 봐. 뭘까요? 뭘까요? 뭔가 비밀이 파헤쳐지나요? 모모모주 모모모에 위치한 민가에서 가드너 부부의 시체가 발견되었습니다. 시체는 흉기에 베인 상처와 함께 권총에 의한 총상에 있어 살인사건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시체는 사후 일주일 이상 지나 손상이 심각하며 실로 부자연스럽게 연결된 상태였습니다. 근처에 있던 가드너 부부의 딸인 레이첼 가드너는 무사히 보호조치되었으나 언동이 혼란스러운 상태로 현재 사건 당시에 대한 조사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